colors I can only see with you. I'd be better with another, but I always pick you. I try my best to fight, I can't deny it touches diamonds. You're probably the reason that I'm so messed up too.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11월이잖아요. 이제 연말 모임들이 막 잡히고 연말 파티 시즌이 다가왔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좀 반짝이고 음영감 가득한 그런 메이크업을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하는 메이크업 느낌을 좀 내면서 오랜만에 블링블링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약간 파스텔 핑크나 좀 쨍한 느낌의 메이크업을, 채도가 높은 느낌의 화려한 메이크업을 했었는데 요즘엔 제가 좀 톤이 다운된 컬러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뮤트 핑크 톤의 음영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먼저 지금 스킨케어까지는 다 하고 왔고 선크림을 얼른 발라볼게요. 제가 아주 즐겨 쓰고 있는 달바 선크림인데 요즘에는 메이크업 전에 톤업 제품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제가 예전에는 톤업이 되는 제품들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요즘엔 또 화사한 게 끌려서 그런지 먼저 기본 베이스로 피부톤을 싹 밝게 밝혀주고 메이크업을 하면 좀 베이스가 제 피부보다 살짝 어두운 컬러를 발라도 그렇게 막 어두워 보이지 않더라고요. 물론 파운데이션을 얇게 깔았을 때 이렇게 수분감도 채워줘서 반들반들해졌죠. 아 맞아, 그리고 여러분 렌즈는 하파크리스틴 돌리크리스틴 그레이 컬러 착용해줬고요. 이제 바닐라코 커버리셔스 얼티밋 화이트 쿠션 19호 라이트 컬러를 발라줄게요. 이게 바닐라코에서 최근에 출시한 쿠션인데 제가 받자마자 빨리 써봤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좋은 쿠션들이 너무 많죠? 이 쿠션이 탑2에 들어요 지금. 요즘에 맨날 이것만 사용 중이에요. 맨날 이것만 갖고 다니고. 일단 컬러도 제 피부톤이랑 맞게 딱 밝은 컬러고 얇게 밀착되면서 지속력도 진짜 좋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바르고 다니면, 마스크를 전 아직도 계속 쓰고 다니거든요? 밖에서도? 근데 무너짐이 거의 없어요. 제가 그래서 거의 수정 화장을 들고 다녀도 거의 안 해요. 이렇게 다 발라주면 세미매트한 마무리인데 얼굴의 결광도 같이 살려줘서 피부 표현도 진짜 너무 예뻐요. 요즘 제 친구들한테도 계속 영업하고 다니고 있어요. 너무 좋다고. 진짜 이 바닐라코 쿠션 꼭 써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은 좀 글로우한 느낌을 살려줄 거기 때문에 약간의 톤업 효과가 있는 파우더로 이렇게 브러쉬에 묻혀서, 제가 이따가 깻잎머리를 할 거라서 여기 부분에는 머리가 많이 달라붙지 않도록 파우더 처리를 해주고 눈썹이랑 눈 쪽에, 코 옆쪽도 살짝만 터치. 얼굴 외곽 쪽이랑 이 정도만 해주고 그냥 결광은 살짝 살려줄게요. 그리고 삐아 라스트 블러쉬 트리플 쿨박스로 얼굴 윤곽을 뚜렷하게 잡아볼게요. 먼저 아이홀과 콧대 부분을 이렇게 진하게 잡아줄게요. 오늘도 역시 음영이 좀 진하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음영도 그거에 맞춰서 더 또렷하게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저는 코가 길어 보이지 않게 아이홀을 따라서 음영을 줬고요. 저는 요즘엔 약간 동글동글한 느낌이 나는 코가 뭔가 귀엽고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콧볼 쪽도 좀 동그란 느낌이 나도록 잡아줬어요. 코끝 부분을 살짝 넓게. 그리고 입술 음영도 같이 주고 좀 더 볼륨감 있는 입술을 만들어주기 위해. 다음은 얼굴 외곽도 음영을 넣어서 좀 더 갸름하고 얼굴 여백이 줄어들어 보이도록 열심히 음영을 넣어줄게요. 턱살 조지기. 눈썹도 다크브라운 컬러로 제 눈썹 형태에서 큰 변화는 없게 그려줄게요. 좀 더 깔끔하게 정돈해주는 느낌으로 그려주고, 이렇게 눈썹은 다 그려준 것 같고요. 바로 아이 메이크업에 들어가 볼게요. 아이 메이크업은 딘토 블러 피니쉬 메리셀리 섀도우 메리셀리 컬러를 사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섀도우가 엄청 차가운 톤까진 아니에요. 근데 살짝 코랄 브라운 계열에 핑크가 어느 정도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 메이크업은 살짝 너무 쿨하지 않게 한번 음영을 좀 그윽하게 넣어볼게요. 이 두 컬러를 섞어서 먼저 눈두덩이에 이렇게 넓게 넓게 깔아주고 언더 쪽에도 넓게 깔아줄게요. 애교살 살짝 밑에 정도까지만 오도록. 그리고 여기에 있는 컬러를 사용해서 눈에 전체적으로 아까보다 좁은 영역으로 중간 음영을 깔아줄게요. 언더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음영을 또 깔아줄게요. 오늘은 청순한 느낌이 아니라 살짝 세련되면서 약간 도시적인 느낌. 멋진 여성이 돼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 끝에 있는 붉은기 도는 가장 진한 컬러로 좀 더 붉고 진한 음영을 줘볼게요. 이렇게 눈 끝이랑
눈앞에 힘을 줘서 아주 살짝만 연결하는 느낌을 주고, 이렇게 눈에도 입체감을 한번 줘볼게요. 그리고 언더에도 똑같이 삼각존 부분부터 채워준 다음에 이렇게 앞에까지 음영을 다 줄게요. 저는 정말 이렇게 진한 메이크업을 할 때마다 너무 짜릿해요. 연말이잖아요. 조금 더 힘을 줘야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롬앤 시스루 베일 라이터 문키스트 베일 컬러로 일단 얼굴 전체 하이라이팅을 주기 전에 눈 밑에만 애교살에 볼륨감을 줘볼게요. 이게 핑크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오늘 메이크업 룩이랑 아주 찰떡이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보여드렸던 클리오 쉐이드 앤 섀도우 팔레트 섀도우 갤러리. 여기서 밑에 줄 컬러들을 제가 애교살 메이크업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오늘도 역시 이렇게 똑같이 사용해볼게요. 아까 아이 메이크업 하면서 같이 음영이 조금 들어갔지만 조금 더 진하게 잡히도록 이렇게 음영을 넣어줄게요. 좀더 자연스럽게 삼각존이랑 눈 끝에 살짝만 터치터치 해주고, 이제 글리터를 눈에 얹어볼 건데요. 연말 하면 밖에 나가면 주변 장식들만 봐도 되게 반짝거리는 게 많잖아요. 주변이 화려해지니까 그거에 지지 않으려면 우리 얼굴에도 반짝거리는 게 아주 많아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원래 글리터를 좋아해서 거의 항상 바르고 다니지만, 올해는 좀 은은한 펄감이 도는 제품 위주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겨울이 되니까 좀큰 글리터들에 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글리터를 발견했는데, 이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에 가져왔어요. 네케르에서 이번에 웜톤, 쿨톤, 뉴트럴 톤을 고려한 세 가지 종류의 글리터를 출시했는데, 골드핑크 베이스에 실버 메탈 조합의 얼루어링, 쿨핑크 베이스에 미세골드 홀로그램 조합으로 흔하지 않은 느낌의 러브썸, 샴페인 골드 베이스에 실버 메탈 조합으로 따뜻하면서 스파클링 같은 은은한 포인트를 줄수 있는 모디스트가 있어요. 이세 가지 컬러 다 너무너무 예쁘죠? 펄감이 과하지 않고 적당히 화려함을 줄수 있는 정도의 글리터고, 팁 모양이 넓적하지 않고 둥근 모양이라서 눈에 바르기 쉽기 때문에 글리터가 어렵고 낯선 분들에게도 아마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먼저 러브썸 컬러를 눈두덩이에 발라줄게요. 이건 먼저 손에 살짝만 톡톡톡 찍어서 눈을 뜬 상태로 이렇게 눈두덩이 위에 콕콕콕콕 톡톡톡 얹어줄게요. 저는 평소에 이 컬러를 애교살에 많이 바르긴 하는데 오늘은 뭔가 눈두덩이에 좀더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눈두덩이에 올려줘 봤고요. 빛에 따라서 핑크와 골드빛이 오묘하게 보이고 무지갯빛의 펄들이 이렇게 영롱하게 빛나서 눈을 깜빡일 때마다 시선이 갈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제가 이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3호 모디스트 컬러를 언더에 발라줄게요. 세 컬러들 중에 가장 스파클링한 느낌의 펄감이라 화려한 느낌을 특히 더잘 살려줘요. 이렇게 오늘처럼 러블리한 무드보다 세련되면서 음영감 있는 메이크업에는 이 글리터가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콕콕콕콕 얹어줄게요. 이렇게 적당량을 묻혀서 찍어주기만 하면 진짜 쉽게 예쁘게 발리거든요. 반대쪽도 똑같이. 펄감이 진짜 너무 예뻐요. 뭔가 이렇게 깨끗한 느낌의 약간 화이트 골드, 실버 이런 느낌 펄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 데일리 메이크업에도 조금만 찍어서 바르면 포인트 주기 너무 좋아요. 오늘은 연말 메이크업이니까 이렇게 가득가득 얹어줘 봤고요. 이제 브러쉬 라인은 블랙 컬러로 아이라인도 또렷하게 그려볼게요. 오늘은 조금 어느 정도 시크한 느낌이긴 하지만 눈꼬리는 딱히 올라가지는 않게 빼줄게요. 속눈썹 속도 채워주고 이렇게 아이라인까지 다 그려줬으면 빨리 뷰러로 속눈썹도 바짝 집어줄게요. 오늘 룩도 당연히 속눈썹이 잘 보이게 언더까지도 이렇게 집어주고 마스카라는 딘토 단테 1x1 래쉬 디파이너 원블랙 컬러로 이렇게 막 문질러준 다음에 위로 펴줄게요. 이 마스카라가 컬 픽싱력이 되게 좋더라고요. 지금 바르는 와중에도 뭔가 되게 빨리 픽싱되는 느낌이 느껴져요. 이렇게 롱래쉬 효과도 대박이죠. 똑같이 언더도 해줄게요.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까지 다 해봤는데 이렇게 글리터를 얹어주니까 확 화사해지지 않았어요? 뭔가 평소보다 되게 빛나는 느낌이죠. 그리고 여러분, 네케르에서 프리즈매틱 컬러 아이즈 출시 기념 할인과 증정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글리터 포함해서 15,000원 이상 구매 시에 베일 레이어 치크 미니 사이즈를 증정드리고 글리터 전 색상 구매 시20% 할인돼요. 그리고 글리터와 아이 제품을 구매하면 30% 할인과 아이 리무버가 증정된다고 해요. 또 30일까지 구매 금액별 특별 할인 혜택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시 메이크업을 얼른 빨리 해볼게요. 치크는 아까 증정 이벤트에 있었던 베일 레이어 치크. 근데 컬러는
3호 돌쇠토 라벤더 컬러를 발라줄게요. 이렇게 볼에 먼저 찍고 필리밀리 조각 스펀지로 이렇게 물들여줘 볼게요. 살짝 광대 쪽도 감싸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전혀 얼룩지지 않고 예쁘게 블렌딩이 돼요. 컬러도 오늘 메이크업에 너무 딱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한쪽도 이렇게 발라주고 조금 더 레이어링을 해서 자연스럽게 퍼지는 느낌으로 블렌딩 해볼게요. 아까 썼던 롬앤 하이라이터를 이제 얼굴에 발라줄 건데요. 오늘은 특히 글로우한 느낌이 잘 살아야 돼서 꼭 해줘야 되거든요. 핑크색 광이 돌기 때문에 좀 더 쿨한 느낌이 돌 거예요. 이마에도 해주고 인중이랑 턱에도. 이제 촉촉한 물 먹은 립을 만들어줄 건데요. 롬앤 주시 레스팅 틴트 25 베어 그레이프 컬러. 살짝 톤 다운된 핑크 컬러거든요. 전 이걸 바를 때마다 너무 요플레가 먹고 싶어져요. 요플레 딸기 맛이랑 너무 똑같아요. 냄새가. 진짜 립 제품 중에 제일 맛있는 냄새. 이렇게 살짝 오버립으로 발라줘봤고요. 이제는 여기에 조금 더 퍼플 느낌이 들어가게 인가 워터글로우 립 틴트 위키드 컬러. 지금보다는 살짝 더 딥한 느낌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그라데이션 해서 발라주고요. 제가 의도한 것보단 살짝 브라이트 톤에 가깝게 메이크업이 나온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생각보다는 좀 더 화사해버렸지만 저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저한테 너무 어울리는 메이크업이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머리를 깻잎머리까지 하고 와볼게요. 짠! 이렇게 까치머리랑 여기 깻잎머리까지 야무지게 한번 해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딱 제가 원하는 무드로 된 것 같긴 해요. 뭔가 뮤트 메이크업, 브라이트 톤 메이크업 그 사이 어딘가에 그런 쿨톤 메이크업이긴 하지만 쿨톤 메이크업 한번 해보고 싶은 분들이나 쿨톤 분들이 정말 예쁘게 메이크업 할 수 있는 룩인 것 같아요, 오늘. 쿨톤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메이크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 여러분들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럼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보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보도록 할게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